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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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168시간 정도 맞죠? 계산하세요. 어제 끝. 우리 오늘 뭐예요? 개발자 미션도 있네. 고려시대에서 적 여공 패서 찾아 여공 패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여공 패서 이거 무슨 책이에요? 밤책이에요. 어, 감독님, 네. 시집 가셨어요? 가셨어요? 시집 가셨어요? 가고 싶어요? 네. 가고 싶으면 여기 바로 시집이에요. 가세요, 시집으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 여기 캘리그라피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캘리그라피 무슨 뜻이에요? 이건 서예랑 조금 다른, 붓으로 표현하는 게 좀 많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디자인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마음에 있는 글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림을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캘리그라피라고 합니다. 왜 이런 걸 만들었어요? 조선 책방은 부산에서 좀 한 50년 정도 된 피란민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서 행성된 글이거든요. 근데 책만 있다라는 게 조금 가슴이 좀 아팠고, 맞아. 문화를 표현하고 싶었고, 또 시대의 화두인 캘리그라피가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곳에 와서 하면 관광 온 사람들이 보면서 또 선물도 살 수 있고 너무 좋을 듯 해서 뜻한 바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 영웅 패서 착착히 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아, 내 큰 코 어떤 향기가 있어요? 뭐 무슨 튀긴 냄새 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뭐 만들고 있어요? 아, 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밥 있어요? 손맛이에요. 근데 내 손은 맛이 없는데? 이거 다 맛있는 도넛. 그리고 여기 보면 만두도 있어요. 먹읍시다. 돈 주세요. 많이 먹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도넛은 진짜 뭐 닭이 있어요? 이 도넛 안에 닭 느낌이 있어요. 집에서 먹을 때 항상 먼저 냉동하잖아요. 근데 이거 바로 요리하니까 더 싱싱하고 더 맛있어요. 감독님 한타 토니카 제일 비싼 것 주세요. 제일 비싼 것. 제일 비싼 거 고르게. 얼마예요? 하나 700원이에요. 700원? 제일 비싼 것 700원? 예. 아이고, 100개 주세요. 700원? 다행이에요, 감독님. 700원 밖에.
안 비싸니까. 사장님, 난 오늘 미션이 있어요. 난 오래된 책 영업해서 찾아야 하니까 오래된 책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네, 골목을 가시면 서점 많아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 책 알아요? 야공패서? 이거 알아요? 예, 골목을 조금 가시면 이 책 유명해요? 예, 골목을 가시면 난, 서점마다 물어보시면 난 이거 들어본 적이 없는데 유명하지 않는 것 같아. 먹고 싶어요, 감독님? 안 돼! 먹고 싶어요, 감독님? 안 돼! 와우, 좋아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혹시 영웅 패서 책 혹시 가지고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어떤 책이에요? 이런 거, 영웅 패서? 이건 그 이재현이라는 문인이 있었는데요. 와. 그 문인이 쓴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진짜 오래된 책이죠? 네네, 그렇죠. 뭐 몇 년? 이거는 지금 원래 이제 제일 첫 번째 책은 이제 고려 시대에 발행된 게 맞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쪽 후기에 이제 발행된 거예요. 사장님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도 완벽하게는 모르죠.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뭐 보니까 아 진짜 오래된 책인 것 같아요. 고려 시대 저작 야웅패서 찾았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런 책 얼마예요? 이거는 지금 한 30만 원 정도 하고요. 30만 원! 네. 감독님! 계산하세요! 안 돼요. 사주세요! 사자라고 했지, 사람. 아니, 사주라고 했잖아요. 뭐든지. 아, 감독님! 아, 미치겠어요. 진짜. 읽어보세요. 우리는 새로운 언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땡. 감독님도 모르죠. 한자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무슨 땡 어떻게 모르는 사람 어떻게 땡. 죄송해요 사장님. 우리 감독님도 돈이 없어서 왜 못 사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성공했어요. 이 책 무슨 말, 뭐 야공패서 찾았습니다. 하싸! 이거 뭐예요? 문화관이에요. 우리 가요? 갑시다, 그럼. 보수동 책골목에서 나는 이 책 야공패서 찾으면서 많은 책 봤고 내 생각에는 난 원래 똑똑한 사람인데 오늘은 다 똑똑해졌어요. 책 많이 보니까 요즘은 사람들은 책 많이 안 보잖아요. 근데 책 보기 진짜 중요해요. 법만큼 똑똑해지고 싶으면 그래서 다음 주까지 책 매일매일 보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약속 꼭 지키세요. 그래서 난 지금 이런 책 보는 척 할 거예요. 아 재밌어요.